자, 아산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기현 골키퍼, 정다훈, 장순혁, 전효석, 김민석, 박성우, 김경우, 박세직, 이재건, 오세훈, 박민서 11명의 선수입니다. 자, 이 맞선 FC 안양의 선수들입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우정, 유종현, 김영진, 김상원, 최광훈, 맹성웅, 이정빈,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선수입니다. 36라운드 최종전, 축구와 함께 아산과 FC 안양의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아산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FC 안양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승부만 해도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안양인데 네. 축구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승부가 가장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좋을 듯이 보이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자, 안양 들어갑니다. 왼발! 아, 그쪽에서 왼발 슛! 들어갑니다! 골! 시작하자마자 득점이네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FC 안양이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와, 상대가 미끄러졌어요. 네. 수비수가 미끄러지면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예. 훅 들어보니까 다이빙조차 뜰 수 없었고요. 야, 이게 지금 네, 이게 약간 굴절이 됐나요? 네. 장수현 선수 다리 사이였나요? 네. 시작과 동시에 터진 알렉스의 왼발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13호 골. 자, 이 장면,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죠. 아, 절묘하게 수비수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서 이 이경 골키퍼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네. 와, 이렇게 되면은 뭐, 1대0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과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어? 자, 다시 한 번 실수. 조규성! 네. 왼쪽 빗나갑니다. 지금은 조규성 선수가 한 골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과감하게 슈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0대0 상황이었으면 주위 동료들을 먼저 찾거나 좀 더 확률 높은 공격을 했었을 텐데 네. 만약에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이 된다면 내년에 아산도 외국인 선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박사 들어왔는데요. 중앙쪽 왼발슛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조규성 FC 안양의 추가골. 스코어의 대형 주인공은 조규성입니다. 조규성 정말 깔끔하네요. 네, 저기서 기술을 쓰고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먼저 상단을 노리는 이런 슛,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하게 된다면 예. 플레이오프 와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조규성의 14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와, 여유가 있네요. 와, 먼 쪽에 갖다 놓는 슛이 대단했습니다. 조규성. 와. 네. 아, 이게 바로 FC 안양의 모습이고 네. 이게 바로 조규성의 모습입니다. 올한해 안양이 구단 기록을 몇 차례 갈아치웠었는데 지금 공격 중앙에서 알렉스 패스가 막혔습니다. 다시 조규성. 조규성 원거리에서 오! 왼발 슛! 네. 골키퍼 정면! 전원볼! 수비수가 참 빨리 거들고 있습니다. 이기영 골키퍼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빠요. 자, 지금의 패스 연결되면서 가운데 이어받았습니다. 조규성의 왼발 슛! 네. 살짝 비맞으면서 지금 많이 당황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모습은 굉장히 아산이 지금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박스 안쪽에서 살짝 뒤로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이정빈이었어요. 수비수 헤더 정다훈이 밀어냈습니다. 측면에서 알렉스 이 패스 좋았고요. 자, 오! 휘었어요! 들어가고! 아, 네. FC 안양이 우리 경기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와, 너무 쉽게 득점을 하네요. 야, 네. 지금은 이성민까지! 야, 지금도 앞쪽에 있는 조규성에게 모든 수비가 쏠렸었고, 뒤쪽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이정빈을, 자, 여기서 알렉스 줬고요. 자, 언더래핑 통해서 크로스. 조규성이 이번에는 욕심부리지 않았었고, 야, 네. 이게 흘려주면서 정말 완벽하게 발 앞에 볼이 전달이 됐습니다. 3백에서 윙백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안양에게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 지금도 네.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상관 수비가 좋지 않아요. 조규성 한번 접고 왼발 슛! 네. 볼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살려내고 있는 팔라시오스 밀면서 외발 크로스 뒤쪽에서 헤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골드 골 네. 스코어 4대 0을 만드는 FC 안양입니다. 야 무섭네요 FC 안양 지금의 김상원 선수까지 네.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무시무시하네요 오늘 네. 골 폭폭 나오나요? 벌써 4대 0이에요. 자, 넘어는 크로스 넘어지면서 다이빙 헤더 김상원.
이번 시즌 6호 골이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수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멀리 가지 못하는 볼이었습니다. 전방쪽 길게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볼 트래핑, 오른발 슛! 네! 막아냅니다, 양동원! 자, 이거 전반 전에 이거라도 넣었으면은 좀 희망을 안고 남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공격 쪽에서 이런 좋은 찬스는 간간히 나오고 있는 아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천과 안산이 승점이 동률이 되는데. 네. 다득점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왼쪽에서 브로킥 낮게 살짝 튀었고 다시 한번 가운데로 오른발 슛! 들어가! 아산도 쉽게 물어르지 않습니다. 네. 4대1 만의 골 아산도구원. 전반 끝나갈 무렵에 이 득점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스코어 4대1 만의 골 김민성. 김민성이 오늘 아산의 선수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야, 여기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산도 맥골을 두셔있다가 기어코 만회골을 완성을 하면서 이렇게 뭐 쉽게 물러날 또 아산도 아니었잖아요. 네. 예. 플라시오스. 아, 넘어지면서 반칙. 아, 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하나와 경기리그 2 0 1 9 36 라운드 최종전 아산과 FC 안양의 경기 전반전에 무려 4대 1로 안양이 세 골을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축구와 함께 아산과 FC 안양의 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대진영을 바꾸면서 안양이 왼쪽, 아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아산 오선의 패스 중앙 쪽에서 먼 거리 박세직 왼발 슛! 빗맞으면서 왼쪽 빗나갑니다. 네, 박세직이 이럴 때 많은 걸 해줘야 돼요. 네, 과감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아산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뒷공간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이런 자, 이런 지금도 실수는, 팔라시오스 이런 실수는 너무 아쉽죠. 조기성도 옆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번 접고 아크 쪽에서 왼발 슛! 아, 이게 욕심이에요. 네. 팔라시오스가 방금 전에 전력 주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번에 앞쪽으로 바운드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알렉스 이겨내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마사 쪽에서 알렉스 잡았는데. 네. 한번 접고 왼쪽으로 살짝. 와, 그냥 넘어져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알렉스가 네. 계속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네. 아, 뒤에서 수비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후반전에도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잡고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또 잡고 놓고. 네. 세분 뒤쪽으로 박지 자 뚫지 못했고요. 신경전이에요. 네. 어떤 상황인데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걸까요? 네네. 좀 강하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신경전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팔을 썼죠. 네네. 네. 맹성 선수와 이재건 선수의 충돌이었군요. 아, 네. 지금 공을 이제 힐킥으로 뒤를 맞췄어요. 아, 그러면서 이재건, 네. 네. 충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지라고 했는데 지금 넘어진 선수가 있었는데 그 공을 힐킥을 통해서 넘어진 선수를 맞췄습니다. 네. 아, 두 선수가 네. 똑같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건 선수가 했던 행동은 좋았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최우종 선수는 거기에 이제 발끈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 거친 어떤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팔라시오스. 오, 팔라시오스! 아, 막아냅니다. 골키퍼와 또 네.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 두 번째 장면인데 앞서 박스 안쪽에서 지금은 좀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플라시오스와 이경 골키퍼의 충돌. 자, 지금 양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시죠. 자, 이거 빠지는 장면이었었고 그리고 충돌. 아, 너무 강한 충돌이었어요. 네. 네. 자, 지금의 패스는 충분히 예측이 됐었고요. 전방쪽 한 번에 조규성. 조규성.
이겨내는 거 보세요. 이겨냈어요. 네. 조규성이에요. 치면서 올라갑니다. 조규성 박사에 들어왔고요. 오! 살짝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조규성. 네. 이번 장면에서 조규성은 참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옆에서 이제 친구팬 여러분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이 올라가겠네 막 이런 멘트가 들리고 있어요. 자, 낮은 프로킥 헤더 번호라면서 볼킥. 자, 아산도 내년 시즌 파이팅이고요. 자, 하나원 큐어K리그2 2019 36라운드 최종전 아산과 FC 안양의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 4대1로 FC 안양이 K리그2 올 시즌 3위를 확정지었습니다.